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달라스에서 열리는 2020 코리안 페스티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 코리안 페스티벌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페스티벌이었는데요. 많은 그 현지인들과 우리 교민들이 하나가 돼서 코리아를 외치는 그 장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달라스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저는 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 달라스에서 미국 최초로 유튜브 생방송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들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인의 유석찬 회장님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한인 문화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인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다들 계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죠.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또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은 그 코리안 페스티벌 당연히 저는 안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네, 그랬었군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만든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위안도 되고 또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모아져서 우리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한류의 영향력을 좀 특별하게 좀 선보이자, 이런 마음을 담고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몇만 명이 왔죠? 작년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 12만 명까지 표시했고 표현을 했고 예. 한 10만 명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한류를 달라스에서 많이 느끼시나요? 그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1위를 그냥 연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류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모든 커뮤니티가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 분들만 보셨다면 이제는 전 세계,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마 응원을 보내주실 걸 믿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내는데요. 혹시라도 좀 부족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POP은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혼례라든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쇼, 그 다음에 로컬에 계신 분들의 또 화려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트로트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트로트 대회에서 이분들의 굉장히 어떤 그 무대에 올라왔을 때 우수성이 있을 거다, 이런 분들을 지금 네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아마 두세 분이 무대에 와서 또 트로트가 대세인데 요새. 예. 또 우리 동포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제가 알기로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를 치시면은 아마 거기서 예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거기를 딱 클릭하시면은 2020 코리안 페스티벌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코리안 평화 페스티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가져주시고요. 많은 관심, 또 성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와, 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유튜브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용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또 트로트 대회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석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동안 코리안 페스티벌을 처음에 뭐 몇백 명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 12만 명까지 이렇게 키우신 장본인인데요. 정말 나라 사랑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석찬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한인분들,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2020 달라스 코리안 페스티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라고 치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쫙 내리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채널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 딱 치시면, 네, 여기서, 예, 미국 시간으로 10월 24일 토요일 5시 50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일요일 아침 7시 50분에, 네,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